일단은 명현만씨랑 한번 한다고 영상 보셨다고 했잖아요. 한번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미친놈 아닙니까? 그안 맞아봤잖아. 영태 씨, 그 명은만 씨한테 안 맞아봤잖아. 나 맞아봤거든. 맞아봐야 돼요. 와, 우리 명은만 씨 진짜 동네 좆밥 다 대붙다. 대한민국 챔피언이 아시아 챔피언인데, 개나 소나 억울을 꼴라고 부짜부짜 이 지랄 하는데, 한 맞아봐요. 맞아보면 후에 뼈저리게 느끼니까. 아, 그래요? 그리고 그 사람은요, 아우, 참. 나그 뭐, 얼핏 그 이제 명언만 씨 구독하면서 좀 봤는데, 그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냥 관종. 신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? 신점으로 봤을 때, 좀 네. 모질한 사람이죠. 모질하지, 우리는. 그냥 우리 그런 친구가 오면, 야,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라. 사지 멀쩡한 걸로 고맙게 생각하고, 노가다든 하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 열심히 해라고 합니다. 혹시나 이 영상 보게 되고, 막 부하가 치밀고 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. 저는 막, 아직 나이는 있지만 몸이 뜨거운 사람이에요. 언제든지 찾아오세요. 명언만 안 오면 됩니다, 저는. 내가 지금 명언만을 몇 개월째 피해 댕기고, 명언만 때문에 전화 차단 걸어 놨어요. 그런데 명언만만 빼고 다 찾아와도 돼요, 전화. 그리고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명음만 씨하고 이렇게 명음만 씨도 이 영상을 보시면 그냥 웃고 대인배처럼 넘기시지. 그런 분하고 괜히 억울을 맞춰주고 뭐 하는 거는 알겠지만 상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명음만 씨 사랑합니다.